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갑오개혁 가겠습니다. 연도는 알고 계시죠? 1894년, 네, 음력으로 6월 25일 보겠습니다. 갑오개혁 보겠습니다. 자, 1차 있고 2차가 있고요. 갑오개혁은요. 그 다음에 삼국간섭, 그 다음에 을미사변을 계기로 수도됐다가 일제에 의해서 다시 해가 바뀌어서, 네, 1895년에 을미개혁이 있습니다. 3차 개혁이겠죠. 최선도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 정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궁극기무처에 하나만 줄고실까요? 네. 갑오개혁을 끌고 가는 게 이제 궁극기무처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삼성육부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얘들을 가지고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김홍집이, 네, 온건파죠. 온건파 개혁파였던 김홍집에 의해서 궁극기무처가 형성됐고요. 얘들에서 개혁이 실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뒷배경에 항상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진해서 자주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자, 궁극기무처 밑줄 하나 긋겠습니다. 네, 궁극기무처를 통해서 1차 갑오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에 봐주죠. 양가로 3번에. 갑신정변의 정강이나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개혁을 요구했던 것들이 있죠. 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궁극기무처의 모습 한번 봐주시죠. 회의하는 모습 보시죠. 네,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에서 행한 개혁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정치 부분. 네, 정부 사무가 분리되었다. 네, 국정사무는 의정부에서,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관할하게 하여 국왕의 전제왕권을 제한하였다. 전제왕권 제한의 몇줄 한번 볼까요? 전제왕권의 제한. 그 다음에 파라문 6조를, 예. 6조를 파라문으로. 아문 아까 설명드렸죠. 아문이란 말은 세부화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문화시켰다, 세부화시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전문화시켰다, 세부화시켰다. 구체적으로.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하고 의정부를 직속으로 하였다. 과거제 폐지, 과거제 폐지. 그 다음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기존의 청의 연호를 버리고 개국. 네,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우리는 지금 현재 1894년, 조선건국은 1392년, 빼면 약 502년이지. 그럼 내년은 개국 503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 그다음 경찰제 확립, 경찰장 증집, 경무청을 설치하여 근대적 경찰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정치 파트죠.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해서 많이 가르쳐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정치 파트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 개가 8마리가 있네요. 네. 8마리가 있습니다. 8마리가 있는데, 배가 고파요, 선생님. 먹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과 먹겠습니다. 네, 과 먹겠습니다. 과 먹는 거 아세요? 솥단지에 큰 물을 끓여서 그다 팍 집어넣어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서 먹으면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리가 또 냄새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궁궐에서 먹겠습니다. 국내부입니다. 네. 국내부 기능을 축소시키겠다. 국내부 기능을 축소시키겠다. 여기는 팔아문입니다. 개혁 기구를 8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개국 기원이라는 걸 썼습니다. 과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오 1차, 2차 을미개혁을 섞어 놓을 거야. 다음 갑오 1차 개혁 내용 옳지 않는 것, 2차 개혁 내용 옳지 않는 것, 을미 개혁 내용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세부화시켜서 문제가 출제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암기상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집 개가 몇 마리 있다고요? 8마리. 어디서 먹자고요? 우리 집은 냄새나요. 궁궐에서 먹겠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요? 과 먹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경계파트도 되게 암기를 좀 몇 가지 해가면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씩 먼저 보죠. 재정에 일어나. 재정에 일어나. 음본위 제도.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 조세의 급납화. 그 다음에 4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경제가 많이 아니죠. 안 좋아졌죠. 우리 영세 자영업자분들 시작해서 되게 어려운 점들 되게 많죠. 또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지금 답답하죠. 행동반경이 좁혀졌고, 또 매일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항상, 조심성이 몸에 배야 되는 것들, 뭐 여러가지, 뭐, 되게 불편합니다. 선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한 거 없습니다. 다 불편합니다. 자, 경제 파트 볼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데 제주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외워볼게요. 우리나라 제주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주도는 관광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정의 일원화랍니다. 재정의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재정을 담당하는 게 여러 부서 다 하더라는 거야. 뭐, 도의 관찰사들도 하고, 뭐, 호조도 하고, 이조도 하고, 하다못해 훈련도 가면서도 하고, 다 하더라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를 봤더니.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재정의 일원화를 하자는 거죠. 어디서 하자는 얘기죠? 아까 잠깐 언급하지 않았나요? 네, 탁지 아무리 사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세금 낼 때, 식량 갖다 내지 말라고. 돈 내라고. 조세 급납화. 그 다음에 도량형의 통일. 도량형을 통일하겠다. 그, 우리가 어떤 단위가 있죠? 뭐, 가장 그 당시 중요했던 게 쌀이라는 게 있겠죠? 쌀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주라고 하죠. 말이라고도 하고요. 최소 이, 여러분, 이 밑에 이 칠판에서 이 정도까지 높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한 말, 한 두 이렇게 판다고. 근데 이 두가 이 정도, 원래 규진 표준 이 정도 생각해봐. 그런데 어느 도는 이렇게 커질 거고 또 어느 도는 이렇게 저어질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량형을 통일해야 될 것이다.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그 파우치 안에, 연필든 파우치 안에 10cm자, 15cm자가 있을 거야. 자, 서울에서 사는 15cm 이 정도야. 부산에서 샀던 이만큼 됐어. 대전 같은 데 줄어들었어. 인천 같은 데 더 줄어들었어. 강주 같은 데 늘어났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일정해야 하는 도량형이 통일돼야 된다. 전국 어디든지 꼭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도량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은본위 제도입니다.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단어죠. 어떤 일정한 규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일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근데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은으로 기준을 잡겠다는 뜻. 자, 은을 한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은 한 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 쳐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보자고. 5만 원을. 은 한 돈에 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보자고. 그럼 은 한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5천에 어떤 물건 하나가, 물건 하나를 사려고 봤더니 5만 5천은 달래. 그럼 물건값이 비싼 거야, 싼 거야? 비싼 거지. 기준을 잡아줬으니까. 근데 다음 달에 봤더니 은 가격이 4만 5천으로 떨어졌어. 매매되는 금액이.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려고 봤더니 4만 원이래. 아, 근데 싸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화폐 기준을 잡는 거야. 이게 은본위 제도라고 불러요. 이해가잖아요. 대한제국시가 참고로 대한제국시기 대한제국시가 되면 금본위 제도로 갑니다.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금본위 제도입니다. 금입니다. 금. 요즘에 봐봐. 예를 들어 금 한 돈에 이런 게 있다 쳐봐. 금 한 돈에 뭐 한 돈에 2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보자고.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20만 원의 기준을 갖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강무개혁 때 등장하는 겁니다. 대한제국시는 강무개혁이라고 하죠.
강목 개혁식의 근본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스탠다드를 뭐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달러겠죠. 달러를 우리 원화로 기준하는 경우에 뭐 1000에서 뭐 1200막 계속 갔다 갔다 하잖아요. 이 환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환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입, 수출 업체들의 희비가 막 달라지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경제 파트 됐죠? 제주 돌은 운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관광지인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경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재정이 일어나 조세 급납화 도량의 통일.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됐으니까 어떻게 사회 파트를 좀 봐야 되겠다. 세계 파트입니다. 공연 조공가. 선생님이 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좀 보고 왔는데 좀 과하게 봤나 봐. 피곤해 죽겠어. 맞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고 왔더니 조금 과하게 봤나 봐. 좀 피곤해 죽겠어요. 공연 조금 갑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698페이지 볼까요? 공사 노비 혁파입니다. 공사 노비를 혁파하자. 동학의 운동의 부분이 좀 파견된다 봐야 되겠죠? 네, 공사노비 혁파. 백정들의 어떤 패랑의 가설을 쓰지 않게끔 해달라고 요구했던 게 반영됐다 봐야겠죠? 연좌제.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식에게까지 죄를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연좌제 폐지. 연좌제 폐지. 그 다음에 조혼 금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더라. 그래서 최소한 남자 20대 여성 18세 이상 정도 돼야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혼 금지. 그 다음에 이제 가부의 제가 허용. 아까 동학에서 청산가부의 개걸 허용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가부죠. 지금 보시면 이 가가 하나 더 있어. 그죠? 여기 정치 파트니까 가구 제도를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사회 파트니까, 가구 제거 허용이 되겠죠. 예. 공연 조금 가야했습니다. 피곤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파트, 가보기 1차의 내용을 여기는 암기 사항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분들은, 했던 내용 제가 반복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게 편리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1차 가보계획 내용 정치계획 사회 파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차 가보계획 가겠습니다. 근데 1차에서 지금 봐봐요.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선생님 자주 출제해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네. 이때 만들어진 게 홍범 14조예요. 그 다음에 독립서고문이에요. 고종임금이 아버지 흥선. 그 다음에 모든 관료들, 무무백관들을 데리고 종묘에 가서 고합니다. 네, 자기 선조들이죠. 왕과 왕비의 입회가 모신 종묘에 가서 서한 맹세합니다. 우리 홍범 큰 법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건 일본의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홍범 14조는 1차와 2차 사이에 들어갑니다. 요즘 최근 트렌드입니다.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홍범 14조 내용을 적어놓고 이 14조 발표 이후에 사실 오른 건 뭐야? 가부 2차를 고르라는 얘기고, 홍범 14조 발표되기 이전의 내용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가부 1차 내용을 골라야 돼. 그래서 지금 가부 1차 내용을 이렇게 다 암기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럼 마찬가지지. 가부 2차도 어떻게 해야 돼? 내용도 숙지해야 되고, 또 뭐 해서? 암기도 또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암기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차 가보객 보세요. 일본 내전 간섭이 본격화됐습니다. 왜? 청일전에 승세를 잡았어요. 그냥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했어요. 어디서? 공주 우금치에서. 2차 김홍집 내각 성립. 궁극 규모철 이제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갑신정변의 주동자들이 일본을 망명해 있던 박영효 서방금을 귀국시켰어요.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박영효 서방금을 귀국시켜서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성립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김홍집은 힘이 사라졌어요. 박영효 중심의 2차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2차 개혁이 이루기 전에 홍범 14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 국정개혁 기본 강령을 얘기하고 최초의 헌법적 성격이 미치고 있습니다. 최초의 헌법적 성격입니다. 홍범 14조. 최초의 헌법적 성격이다. 뭐죠, 그러면? 우리 요즘 말로 가장 상위법이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잖아. 제일 상위법이에요. 법의 근본을 만드는 게 헌법이에요. 우리 보통 헌법 1조랑 이런 게 나왔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민주, 우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다. 공화국이다. 국민의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거다. 딱 정해져 있잖아. 헌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이건 경국체전의, 경국대전의 체제가 붕괴된 거다. 우리 조선의 법 테두리는 경국대전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방에 이제 향약이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경국대전 향약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이 무너져 버렸다. 이제 끝났다는 거지. 새로운 법 체계가 만들어진다. 699페이지 홍범 14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즉 청의 정치권 완전히 분해서 일본 애들의 임의대로 이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 두 번째,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 애척화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겠다. 셋째,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애척의 내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 간섭 폐지. 왕실 사마 국정 사마를 나는 혼돈하지 않겠다. 분리하겠다.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하게 하겠다. 납세는 법으로 하되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7조의 별표, 7조.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을 모두 탁지 야물에서 하겠다. 모두 탁지 야물에서 하겠다. 탁지 야물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10조.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 직권을 제한하겠다.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근본, 근제의 근본을 확립하겠다. 다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다 계획은 참 좋은데 이 12조 장교를 육성하고 장병을 실시하고 군제의 근본을 확립하겠다. 군제의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명문화만 돼 있을 뿐이지 일본 애들이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통째로 먹고 싶은 애들이 때 명목상 들어갈 뿐입니다. 그 다음에 문벌을 가르잡고 인재를 등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됐나요? 내용, 정치 파트를 다시 세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의정부 내각으로 파라문을 7부로 개편하겠다. 파라문을 7부로.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요건 가보 2차로 넣겠습니다. 지금, 좀 지울까요?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갑오 1차를 했고요, 그죠? 갑오 2차 계획을 좀 할게요. 이 책 편제가 지금 갑오 2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 좀 다시 2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간제 개편, 8아문을 7부로, 지방행정조직을 8도를 23부 337군으로, 사법부를 독립시키겠다. 경찰과 일원화시키겠다. 군사를 계획하겠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통 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방제도를 개편하겠다. 보통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8도죠. 태종 때부터 만드는 게 8도죠. 이게 일본식으로 바뀌겠다는 거야. 네. 23부. 잠시만요. 좀 정확하게 써볼까요? 23부. 337군으로 일본식 지방제도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3법이라고 3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사법재판소를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법재판소를 신설하겠다. 그 다음에 재판에 있어서 이심제를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재판에서 이심제를 쓰겠다.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형평성을 재판에 이심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국조서 우리나라의 이제 초등이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사범학교를 신설하는데 법적 근거를 주는 거죠. 법적 근거를 두게 되었다. 왜? 초등학교 만드는 거지. 중학교 가야지. 사범학교는 착각하시면 안 돼. 한자가 잘못됐어. 대학 아니에요. 여기 졸업한 사람들 교원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단기간에 6개월, 1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 발령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때? 여러분 지금 현재 가방 다 길잖아. 그죠?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들 대부분이잖아요. 예전 태어났으면 어떻게 다 선생 할 수 있어. 임용사 될 수 있어. 아깝지. 시대를 잘못하고 났지. 교육 입국조서 반포. 됐어요? 네, 교육 입국조서 반포되었다. 이게 이제 기초를 잡는 거야. 그러난 다음에 훗날 이제, 초등학교가 만들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개혁이 중단된다 그랬습니다. 개혁이 중단된다. 2차가 끝났잖아요. 그죠? 1차에서 이제 2차를 이렇게 왔잖아요. 1차. 그 다음에 2차. 그럼 3차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죠? 3차로. 3차로 오지 못하고 수습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습된 이유가 본다고? 개혁 중에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수습됐다. 이유가 뭘까? 방금 잠깐 언급드렸던 거 이거야. 상국 간섭이야. 상국 간섭.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는 701쪽이다. 701쪽. 상국 간섭. 상국 간섭 하기 전에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 뭐야 했어? 청일전쟁이었지. 봐, 그러면 청일전쟁을 다시 짚어줄게. 청일전쟁, 1894년 6월 23일 음력날. 조선에서, 조선 내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한방 붙었어. 이걸 청일전쟁이라고 불러. 조선이라고 붙는 게 아니었지. 청나라 연근에서 일본군이 공격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어. 청일전쟁. 누가 승리했어? 일본군이 승리했어. 맺은 조약이 뭐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아까 방금 했죠? 한자로 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간 조약이라도 같이 하는 거. 같은 말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모노세키 조약에 맺어진 결과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쪼개서 받았다. 다 받는 게 일부, 이 부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청나라의 배상금 2억 불을 갖다가 2억 양을 지불받았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랬지 않나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받았다는 거거든. 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있다는 거지? 러시아가 이 지역을 욕심내고 있다고. 왜? 되게 중요한 것이다. 왜? 러시아는 끊임없이 남하정책을 펼치고 싶어 해요. 러시아 왜 끊임없이 남하정책을 펼치려고 하느냐? 봐. 여기 영국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다고. 여기.
여기 러시아가 여기 있다. 러시아는 끝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조건 내려와야 돼. 그럼 영국 애들은 러시아에 내려온 걸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 거야, 디펜스를 이렇게. 그 영국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어? 인도로 가고 싶었다고. 근데 영국에서 딱 막아버렸네? 식민지 만들어버렸네? 못 오, 그 영국이 다시 이제 또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아펜젤턴이 중국을 강제로 문을 열어버렸네? 그죠? 또 강제 어디까지 문을 열었어요? 또 일본까지 또 문을 열어버렸네? 러시아랑 오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 욕심내고 있는 이거마저 뺏기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 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끌어들였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국경선이 아닌지 바다, 우리와 일본과 같은 그런 위치라 보시면 돼. 영국은 섬나라이고 프랑스는 육지와 붙어있는 나라거든. 이게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들이거든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던 나라들 옛날에 보면 지금이나 꼭 같아요. 싸워요. 이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쳤다는 뜻이야. 그 세 개 나라가 남쪽을 향해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일본 어떻게? 후퇴한다고 이렇게. 일본 후퇴하게 됐다. 이 전국의 우리나라의 민비는 뭐였다고요? 친노 정부를 수립하게 됐다고요. 민비 중심에. 웃긴 나라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나라 고종이라는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비인 민비가 명성하고 훗날 민비가 정권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두 왕과 왕비가 둘이 힘을 합쳐도 부족하지. 흥선대원 잘 나갔던 세 사람이 막 싸우는 거야 이게. 우기는 나라 아니야? 모든 권한을 다 왕이 가져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아버지 입장 아들 못 믿어온 거고 부인 입장 남편이 못 믿어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예. 네. 민비가 이렇게 친노정부를 가진다.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이범진. 그 다음에 이완용.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됐다고. 친노정부가 만들어졌다고. 이걸 누가 싫어해? 일본이 싫어하지. 이 모든 원인의 발단은 일본의 누구라 보는 거야, 지금? 민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민비를 암살하는 거야. 보통 우리 민비 시해 사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해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거예요. 공민왕 시해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신하가 왕을 죽였으니까 이해가죠. 고려 말에. 그런데 일본의 낭인들 백수라는 얘기거든. 직업 없는 애들이라는 얘기거든. 민비가 죽음을 당한 것은 일본의 낭인들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야. 그럼 그걸 민비 시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잘못된 역사 공부를 배운 거지.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민비 암살이 맞습니다. 자, 민비 암살을 일명, 이 떨어진 일명? 예. 그네들이 이제 민비를 죽이게 한 방법 중에 코드명이 폭수사냥이라 불러요. 폭수사냥. 여우를 죽이겠다. 그래서 우리 궁궐 안에 있는 궁수비병들과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 일본 낭인들이 들어와서 민비가 죽음을 당하겠다. 또 일본은 6.1준이, 우리 6.1준 아시죠? 6.1준이 뭐 길을 안내했다. 그래서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부 또 확인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인사가 연루됐다. 뭐 흥선대원군도 연루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건 뭐 처음에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민비가 암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 그 결과 민비가 암살이 되자 이어서 삼착격이었던 네, 을미, 해가 넘겨졌으니까, 을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을미 개혁의 또 내용을 우리가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을미 군단 정권 태우서. 을미 군단 정권 태우서. 을미 개혁의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을미 계획의 내용을 이렇게 네, 앞글자만 따가지고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을미 군단 정권 태우서 이렇게 있습니다. 702쪽에 을미 계획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을미 군단 정권 태우서 암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3차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을미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뭐죠? 그러니까 군대 계획입니다. 군대 개혁. 군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군제계획, 암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제계획입니다.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친위대, 친진입니다. 네, 친위대, 진위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을미, 군단이죠? 단발령이죠? 네. 단발령이 시행됐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거죠. 우리 유교 국가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신체의 어느 부분도 자르지 말라고 하죠. 하다못해 털 한 털도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뭐라고요? 우리 몸속에 그냥 돼 있어. 그냥 정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치욕적인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을미군단 종두법 시행. 종두법이 시행됐다. 그 뭐랄까요? 요즘 좀 코로나처럼 백신이야 쉽게 해서. 특히 홍역 같은 걸로 어린아이들 되게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백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태어났을 때 보건소에 가가지고 주사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홍역이라고 하는 이 홍역은 되게 고열을 앓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홍역주사를 맞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깜빡했대요. 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홍역으로 뭐라 그러지?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이상을 학교를 못 갔던 기억이 남아요. 고열에 밥도 못 먹고 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내 온몸에는 막 차가운 수건으로 덮여져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시대 내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따졌지. 아니 을미개혁식에 종두법이 시행돼서 부산에 처음 출발했고 서울의 어린아이들에게 다 맞춰서 많은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게 내가 태어난 지가 언제인데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이게 초등학교 때 내가 알았거든. 초등학교 하면 저학년 한 2, 3학년쯤 돼서 내가 알았는데 근데 코로나를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열입니다. 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아무런 음식 자체가 음식 냄새 맡기도 싫고 어려웠어요. 아마 코로나가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와 유사한 어떤 증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종두법이에요. 이게 백신이 이제 처음 우리에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그 소의 머리에 백신을 주입해서 백신이 생산되는 거야. 그 소의 머리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약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머리 두자 들어간 이유가 이거였어요. 네. 소의 머리에서 요즘 말로 지금 백신을 생산하는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실험실에서 하겠지만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건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했다. 네. 반대 개념은 음력 달력이죠. 네. 보통 예전에 음력 달력을 많이 써서 지금은 여러분 다 양력 달력 쓰시죠? 네. 태양력이라는 걸 처음 을미개혁 때. 그래서 우리 역사책 공부하다 보면 1895년 을미개혁을 계기로 태양력이 사용되거든요. 이때부터 양력을 막 쓰는 거야. 근데 앞에는 역사 편제가 음력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 혼돈의 시기가 있지. 갑오개혁 전과 후 부분에 태양력을 쓰는 겨제도 있고 태양력을 안 쓰는 겨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쓴 책과 여기 있는 책의 연도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편제자들에 따라서 태양력을 쓰느냐 음력을 쓰느냐 달라졌어요. 그 부분에 약간 오류가 발생하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잘못 표기한 건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 우. 예, 우편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모곤란을 계기로 이렇게 우정국이, 예, 불타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업무가 다 수돗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편 사무가 재개됐다는 뜻입니다. 우편 사무가 재개되었다. 우편 사무가 재개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령입니다. 소학교령. 령이니까 왕이 명령을 했다는 뜻이에요. 행정명령을 했다는 뜻이에요. 명령이란 말은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분 전부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이게 행정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초등학교죠. 소학교를 이용해서 이제 초등학교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95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무리 빠른 학교도 1895년 전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초등학교가. 가끔 뻥치는 경우가 있어. 지금 현재 서울의 종로를 주변에 초등학교 4개가 만드는 이 학교가 가장 오래된 학교들이에요. 초등학교가. 근데 좀 자기 학교 200년 됐대. 초등학교가. 뻥치면 안 돼. 서면 때 뻥치면 안 돼. 금방 들켜. 자기들 학교 제일 아무리 빨라도 1895년이라고. 을미기억 여기니까. 최소한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어야 돼. 뻥치면 안 돼. 여러분들도. 내가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지? 내가 105회 아니야? 내가 150회 아니야? 우리 학교가? 되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소학교령을 만든 이유는 어디 있어? 어디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소학교령. 우리 이미 했잖아요. 예. 초학교령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앞에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언제? 가보객도 찾아내야지. 공부를, 이게 복습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보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 개혁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을미 사변을 잠깐 내 놓쳤어요. 701쪽에 가봐요. 701쪽, 을미 사변. 민비가 이제 암살당한 사건인데, 그 장소가 그 오코루라는 게 하나 있어요. 봐보세요. 오코루.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명성하오가 이제, 암살당하는 과정들입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가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수비군대와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 경복궁 건청궁 오코루에 습격하여 명성하오를 시에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암살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암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이걸 을미사변이라고 한다. 사변이란 예고하지 않고 기습 공격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걸 갖다 우리는 사변이라 불러요. 자, 이렇게 얘기해봐요. 생각해봐. 명성하고 당신네가 오늘째 들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명성하고 있겠어요? 군사를 증액한다든가 몸을 피신했겠죠. 근데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걸 사변이라 부르면. 또 우리나라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 봐봐. 보통 6.25 사변이라고 그러지.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내려갈 거야. 북한이 우리는 통제해준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휴가 병사를 다 군 복귀 명령을 내서 휴가 내보내지 않았을 거고 모든 병력을 전부 다 전선에 집중시켰겠죠. 특히 서부전선에 다 집중시켰겠죠. 서로 방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왔잖아. 이걸 사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들은 우리 명성황후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말. 겁탈을 하고 욕을 보이고 시신을 불태워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고종이 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오른쪽 장례 모습이 이거예요. 예, 명성황후의 시신이 없으니까 옷을 집어넣어서 장례 치른 이런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명성황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3쪽에 갑오개혁과 갑오개혁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을 했던 내용을 쭉 정리한 게 있어요. 네. 오늘 이게 아마 여러분들 가장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 그럼 제가 암기 방법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암기상을 좀 한번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오늘 수업은. 그걸 여러분들 좀 복습을, 암기식으로 복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오개혁까지 끝났고요.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